네, FNQ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치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주량 측정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치주량 측정 검사는 이제 치주 치료를 우리가 치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치주 치료 전에도 우리가 가능하고요. 치주 치료랑 같은 날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석 제거하는 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주 소파하는 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주량 측정 검사 단독으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단독으로 청구하는 게 너무 일률적이고 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청구 자체는 단독으로도 가능하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동 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일단은 선정된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동 치과 주치 사업으로 선정된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이렇게 선정된 우리가 지방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시행을 하는 선정된 지역에서 구에 돼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동 치과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본 질문인데요. 이거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 아동 치과 주치의도 우리가 병원의 사정이든 이제 환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없거나, 여기 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제 불만족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사를 간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이제 변경 해지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치의 변경이 됐다라는,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뭐 이제 아동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이제 보통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정 고지 후에 이제 서비스 변경 해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청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동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어서 받았다라고 하면 잔여 개수가 이제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우리가 이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해당 차수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동 치과 주치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수에 우리가 1학기, 2학기 때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학기 때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1학기 때못 받은 거를 2학기 때 1학기 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1학기 때못 받았다라고 하면 2학기 때 1학기 거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 거부터 이제 다시 받아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동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받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 서비스 시행 당일 치면 열구 전색과 충전을 별도로 산정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장애인 치과 주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일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 외에 이제 뭐 충치 치료라든지 파노라마, 뭐 엑스레이 했다라든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진찰 검사 처치 이런 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치료랑 그 다음에 검진과 같이 들어갔을 때는 뭐 진찰률을 50% 산정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아동 치과 주치의나 장애인 치과 주치의에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찰료도 100% 다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